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이왕에 박수를 치셨으니까 한 번 더 우리 꿈의 찬양대를 위해서도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오늘따라 상당히 어려운 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떨리고 조마조마해. 그래서 그랬는지 은혜가 두 갑절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일부 찬양 연습하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고 해서 제가 통상 알기는 주로 찬양, 이 우리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양을 중심으로 주일이 많이 그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게 그 찬송가 있는 곡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성가곡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오늘만 그랬어요? 예. 네. 가끔씩. 가끔씩. 네, 특별한 날이네요, 오늘은. 가끔씩 하는 특별한 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말씀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진리의 영,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이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 대답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맞죠? 오늘은 세상적으로 스승의 날이라고 정한 그런 날입니다.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그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 오늘을 부르는 명칭이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절기가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부활절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생전에 즉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고 그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그렇게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념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우리 꾸베 교회가 그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보니까 그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주신 전사님 권준모 전사님 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센스쟁이시더라고. 찬양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그 성령을 주제로 한 가사에 찬양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의 피곤한 몸을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편안한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시간에 집에 이불 속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누구는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몇 번 하셨어요. 그 소개의 글이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장과 또 조금 이따 살펴볼 16장을 읽어보면 14장과 16장은 대단히 구체적인 표현들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읽으시면 차근차근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장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마디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보호자 또는 상담자 영어로 카운셀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는 뭡니까? 보호자.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보호자죠. 상담자, 카운셀러는 뭡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렇게 무슨 무슨 일을 하시는 인격을 갖고 계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즉 신이셨음에도 그분에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셨는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또 다른 보혜사였던 성령님도 그런 인격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즉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이하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해버리죠.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네, 아시는데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성령님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해주셨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세요? 에? 입이 얼어서 순간? 여러분 꿀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보혜사이셨던 성령님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이 또한 소개하고 계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세상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도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영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뜻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다가오질 않아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말씀은 원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아,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지.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여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생각과 뜻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졸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왜 졸음이 올 것 같아요? 피곤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열려 있지를 않으면.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느닷없이 활짝 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일주일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막 이 사람을 막 패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가 한 대 때렸다 이 사람한테 열 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그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혼내줄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건 누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패버리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사람 잡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이처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 위대한 스승,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3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이 같이 길을 떠나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세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면 3인행이니까 그 길 중에 그 떠나는 그 세 사람 가운데 필 반드시 나에게 유 아사 꼭 나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공자의 유명한 가르침이죠.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래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의 교훈을 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교훈을 넘어서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성경 말씀 신약 요한복음 16장을 한 번 더 보세요. 1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그 중에 14장과 또 어디 몇 장에 나온다고요? 16장. 자, 16장 8절을 읽어보세요. 16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고 계세요?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가 즉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뭘 잘못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책망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너 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이게 맞거든? 이라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다인 걸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그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일날 내가 바쁘니까 예식장 갔다가 등산 갔다가 그냥 저녁에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도 돼. 그렇다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경찰서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나의 날이니까 너는 나를 기념하고 안식해야 된다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은 그 16장을 쭉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란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성경 한번 더 읽어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어보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시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수님은 참 심플하세요. 간단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어? 죄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뭐 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엄청나게 표현이 많이 있어. 그거 다 필요 없고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아직도 여전히 내가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이 그때 찔림이 오는 거야.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 살아있는 양심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혼란이 오거나 혼돈이 오거나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그럼 세상에다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이 성경만이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그 역경, 광야와 같은 정글과 같은 그 험난한 길을 안내할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사 중에서 가장 강한 용병 군대가 있는데 그 용병 군대가 그 네팔의 거카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 네팔의 족속 중에서도, 네팔의 부족 중에서도 거카족이라고 있는데, 이 산악 그 지역에 있는 부족인데, 이 거카 부대가 세상의 전쟁 역사 속에 많은 그 부대 가운데서도 대단히 용맹한 용병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부대거든요. 지난 198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게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저는 그게 기억나거든요. 당시에 아르헨티나 인근 해안에 포틀랜드라고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영국 왕실의 왕자 중에 한 사람도 공군으로 참전하기도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 전쟁에도 용병으로 그 거카 부대가 참여를 했었어요. 참전을 했었어요. 근데 거카 부대가 세계 2차 세계 대전에 영국군에 속해 가지고 버마, 지금은 버마라고 표현 안 하죠. 미얀마.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은 그 거카 부대의 한 사병, 한 병사가 그만 그 본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그만 도태되게 됐어. 그래가지고 본진은 다 철수를 했는데 그 병사 하나가 철수를 못하고 낙오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무려 4개월 동안 그 정글을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 천신만고 끝에 그 원래의 본진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생환이 된 거예요. 4개월 동안을 정글을 헤매다닌 거예요. 4개월 동안 헤매다닌 정글의 그 길이가 대략 한 1400마일 정도 돼요. 1400마일이면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대략 한 2000km가 넘는 거예요. 2000km가 넘는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예? 안 가봐서 모르시죠. 한 500km라고 계산을 합시다. 400km 조금, 500km 조금 안 되네. 어쨌든 500km라고 대략 계산을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네 번을 왕복할 정도로 그 정글을 헤매고 다닌 거야. 4개월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혼자서. 그랬는데도 그가 살아왔어.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불러서,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가 가슴에서 주섬주섬 지도 하나를 꺼내 보여준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랬구나 하고선 그 지도 한번 보자. 그 정글 지도인 줄 알고, 정글을 이렇게 표시해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걸 보고 온 줄 알고 지도를 펼쳐보는 순간 대장이 깜짝 놀랐잖아. 무슨 지도였을 것 같아요? 성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아니었고 런던 시내 지도였던 거야. 그 사람은요, 자기의 꿈이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휴가를 받아서 런던 시내에 관광하는 게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지도를
관광시내 지도, 안내 지도를 품고 다녔던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정글을 헤매고 다닐 때, 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절망이 올 때 늘 꺼내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런던 시내 관광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4개월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지도는 정글의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모레, 1년, 10년 후에 살아갈 지도가 여러분 세상 속에 어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는 이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인 이 성경을 등한시하면서 정글과 같은 인생을 헤매고 다니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요, 또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친절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한 번 더 읽어보시오. 16장 13절을 읽어보세요.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만으로 그 일을 다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항상 늘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맹이 전쟁을 했어요. 그 유명한 6.1 전쟁 들어보셨죠? 그 6.1 동안의 전쟁에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명히 질 거야. 며칠 있다 지나보자. 일주일 있다 질까? 한 달 있다 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진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 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도 적고 군대도 사실은 아랍연맹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어요? 결국 6일 만에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6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야 우리가 전쟁 중에 그래도 중간에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제발 우리 빨리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지.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6일 만에 끝났어요. 그건 제 해석이고요. 6일 끝났어. 전쟁을. 그래서 미국의 그 기자들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미국의 기자가 대표로 당시에 백인 총리라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물어봤잖아요. 그 기자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큰 그 아랍연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혹시 신무기라도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는 절대로 사령관이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전진 앞으로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 에? 아니 전쟁터에서 전진 앞으로 안 하면 사병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거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명령은 없지만 꼭 해야 될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령관이 언제든지 사병들을 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과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며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서가시니 그 앞서가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의 인생의 전쟁이 늘 승리함으로 끝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